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이재호 의원님의 인사 말씀 듣고 간담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은 서져야 되고 지금 앉아다 이렇게 안 보이시죠. 우선 오늘 그 일요일인데 날씨가 아주 화창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볼 일도 많이 될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약 4반세기 25년간 그러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진행되어 오면서 이러한 문민정부가 최대의 과제가 민주주의의 내용적 성숙인데 민주주의의 절차적 성숙은 이루어졌지만은 민주주의의 내용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단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 내용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권력형 부정부패가 크게 달했습니다. 그 권력형 부정부패가 크게 달한 것이 5년제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고 역사상 유례없는 대통령이 부패임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들이 임기 중에 부패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부패 혐의의 조사를 앞두고 본인이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1년을 채 못 미쳐서 측근이나 친인척들이 부패와 비리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4반세기 25년간 진행되어 오면서 권력이 독점됨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의 내용적 성숙을 가로막음으로 인해서 나라 안에 온통 부패와 비리, 부정이 횡행하면서 그 결과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은 헌법을 고쳐서 권력을 분산하고 나라 안에 모든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는 군사독재의 잔재, 부정부패를 아주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체제는 공동체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동북아 있어서 우리의 힘은 남북통일을 통해서 남북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동북아의 평화번영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질문에 응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